자, 오늘 새로운 애 써볼까? 아니, 그냥 가보자. 4억스케 토나올 듯? 아니야, 괜찮아. 쓸만해요. 지금 순경 어디지? 이것도 안 해갖고. 지금 프로페셔널 C네. 한번 이제 시작해볼게요. 쉐링엄 지금 싸고 좋잖아. 전 쉐링엄 완전 좋아합니다. 자, 카시아스 죽었으니까 이훈재 오늘 새로 들어왔잖아. 자, 신참 한번 써보고. 자, 모드리치 죽었으니까 우리 유상철 한번 쓸까요? 자, 유상철 한번 쓰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최진철 죽었네. 아, 현영민 쓰기 불안한데. 아씨, 자리 바꾸지 뭐. 6억으로는 대장팀 맞추면 되죠. 대장팀. 상대편 팀 꽤 좋은데? 비슷하네 상대도. 근데 좋아. 라우드루프도 있고. 팀평은 방송국 공지사항 참고해주시고요. 팀평은 제가 생방 중에 못해도 웬만하면 다 댓글을 통해서 거의 100% 해드립니다. 그 초보들은 제가 추천하는데, 초보들은 4114 쓰지 마시고 3톱 쓰세요. 3톱. 3톱이 굉장히 초보들한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격 참여도는 높 써야 되고. 아무나 그냥 써도 되는데, LW 스트라이커, RW가 침투가 잘 되고요. 자, 과연 이 똥팀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스트라이커로 해도 되는데, 저는 약간 윙을 추천해요. 야, 그래도 이거 만렙 오늘 갑자기 생겨갖고 기분 좋네. 야,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와, 날라가네. 저는 뭐 개인기를 잘 못해. 그래서 여러 좀 흑손이라서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패스 타이밍으로 승부 보는 그런 스타일. 위험한데? 우와, 뭐야, 이게 들어갔어. 와, 패치 되긴 됐는데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들어갔어. 진짜 어이없다. 저는 참여도 패치 된 것 같아. 근데 수비수들은 이상하게 많이 올라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슈페. 아. 저렇게 골 넣는 건 거의 없는데. 스쿱턴 DS. 아, 이거 첫 판부터 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그러면 지진 않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아, 이거 또 바로 걸리네. 불지 않습니다. 오코차. 첼시의 자금력이 많이 확보되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확장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경기장이 드롭바 별로 안 좋죠. 옛날 만큼 안 좋지. 그렇죠? 저도 드롭바 본캐 가지고 있는데 몇 번 써 봐도 못 쓰겠어.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잘해, 얘? 아, 리베리 진짜. 아, 이제 볼 컨트롤 진짜 후지다. 아, 나 지금 열받네. 아, 나 만렙이라서 좀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과감한 태클, 이제 역습시도. 본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달리기가 안 되네, 달리기가 안 돼. 자, 가자.
공격수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중원의 모짜르트, 모드리치, 박동의 무리. 아, 참여도를 안 봤구나. 참여도 저는 지금 최대한 높여. 윤정환 보통 낮음일걸요, 아마. 어, 최대한 높이고. 저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아, 이게 걸리네. 아, 씨. 오늘 경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요즘에 이번 엔진 되고 되게 어려워졌어. 되게 어려워졌구나. 어? 옛날 같지 않아. 어, 다 높음으로 되어 있고, 어, 낮춰져 있네요. 아, 이거 바꿔야겠어. 한 골만 넣어보자. 스위퍼, 최용수, 글쎄요. 민첩이 안 좋지, 최용수. 스위퍼 두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비가 더 편하더라고. 아, 이거 찬스인데. 아, 개인이 미치겠다. 열받아서 이 팀 팔아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전설인데도 스위퍼 쓰는데 전혀 문제 없던데, 어. 그러니까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승질 많아. 아, 이 팀 진짜 열받네. 저는 포메이션은 3톱, 3톱 추천할게요. 초보자들은. 어.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자, 저런 파울에는 주심도 뭔가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겠는데, 카드를 꺼내줄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아, 몸이 진짜 진짜 유리몸이다. 아, 드리블이 안 되네. 드리블이 안 돼. 이런 게 바로 축구가 주는 기쁨이겠죠. 몸빵 제로네, 몸빵 제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도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시티파의 가맹한 국가가 유행 가맹 국가로도 많거든요.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넓게 즐기는 스포츠인데 왜 그런지. 아, 이것도 오비네. 어, 자, 최군 대리, 어, 강추합니다. 어, 땡큐 땡큐 홍버튼님. 아, 이거 첫 판부터 지면 분위기 진짜 싸해지는데. 네, 양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러 달려갑니다. 아, 이거 이 패스 잘렸어. 아, 이렇게 끝나네. 아, 아우, 열받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아, 아, 열받네. 자, 이거 IS 윤님이었어, 설마? 어, 아니죠? 어, 아. 포메이션을 바꿔야겠어. 아씨, 도저히 답이 없다. 시세는 이제 패키지만, 어, 가정에다 패키지 잘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는 오를 것 같아요. 시세는 패키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안 풀릴 때는 포메이션 바꾸는 게 좋더라. 자, 잘 됐다. 아예 이참에, 어, 포메이션을 바꿔서 연습을 하자.
그러면 황선홍을 스트라이커로 쓰고 5백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5백으로 아 5억팀 예뻐요? 아 예쁜데 성능이 안좋아. 팀이 예쁜거는 나도 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스페셜 캠이고 근데 성능이 안 따라줘. 아 제일 안좋은게 뭐냐면 그 화려한 개인기 히든이 없다보니까 애들 볼 컨트롤이 너무 안좋아. 마이콩 빵칼 써야지. 모드리치 죽었으니까 어, 유상철이 낫겠다. 유상철 저기 CF 괜찮을 것 같은데. 유상철 양발이라 어, 그 생각을 못했네. 어 질라탄 들어왔다. 대박. 자 질라탄 써줘야지. 질라탄 전술은 모르겠어. 아, 저 전술은 저는 그냥 잘 못 그 쓰리톱 전술밖에 없어갖고. 금카 안 붙는데, 어. 뭐 지면 지는 거지, 뭐 어떻게, 그쵸?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눈이 오는 날씨인데 경기. 아 여기 안 해놨구나. 다른 저 본캐는 저기 전술 해놨는데. 새돌림 거랑 어, 다른 유명 BJ 거 벗겨놓은 거 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이 변수 작용할 것 같네요. 나이샷. 어느 팀의 소유도 아닌데요.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아, 아깝다. 야, 이 폼에 뭔가 좀 감이 좋은데. 어, 감이 좋은데. 아까보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아. 절반이다. 오늘 제가 다른 뭐 피파하는 거 옛날 거 조금 봤는데 어, 확실히 개인기를 잘 쓰는 사람이 잘하더라. 확실히 개인기 안 하면 이 포메이션 한계가 있어. 원톱은 힘들지 않아요? 어. 정확히 읽었습니다. 위기 보면 이천수. 아, 오빈가? 이천이 전설, 이천수, 베라 리베리. 나이스! 포메이션 바꾸니까 훨씬 낫네. 네, 골입니다. 키퍼가 약간 추운 날씨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골키퍼는 역시 이천수 오비 안 걸린 게 컸다. 아, 질라탄 하나 있으니까 게임이 훨씬 낫네. 시즌카로도 하나 살까? 지켜보면서도 믿기가 좀 어려운데 장을 보세요. 사실 득점하고는 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또 때려넣네요.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던진 패스 지금입니다. 아 뒤로 돌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자 윤정은 다리가 짧아. 패스 연결. 어 오빈데? 해볼만 합니다. 어 씨 오브 안 주네. 아 이거 스페셜 캠이라 어. 그리고 이게 5억을 넘기면 안 돼. 구단 가치가 지금 4억 얼마거든요. 어, 5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빵카 드롭바는 뭐 어. 그냥 원래 있던 건데 빼기도 뭐해서 뭐 그 정도는 뭐 있어도 되잖아. 아, 패스가 안 되네. 크로스 올렸지만 전방에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드로바 제가 1카 본캐 있는데 어, 별로 안 좋더라. 아,
뭔가 강력한 맛이 없어. 뭔가 드리블이 되든가 슛이 되든가 헤딩이 되든가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되는 맛이 없어. 차단하는 최성용 이천이 전설 황성호 공을 구하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나 걸렸어 걸렸어 좋아. 전진합니다. 아우. 공에 먼저 반대했다고 봤는데요. 아 진짜 이런 팀은 여러분한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드네 드리블이. 전반전 종료됩니다. 양팀 팬들 지금 아 근데 2천만 원짜리 팀으로 저기 전설 씨 한번 했으니까 이미 하긴 했어요. 아 이게 파울이야. 네 주심이 프리시스만 합니다. 선수로서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겠죠. 경고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수가 저기 뭐 호날두보다 안 좋은 것 같아. 호날두보다 시즌 더 호날두. 아니요 패키지는 5억 모든 거 5억 이상으로 할게요. 1억 가면 끝이 없으니까 만약 5억 정도면 갈게요. 1억짜리 5개. 들어갔다. 나이스. 야, 이 폼에 괜찮은데? 이 폼에 괜찮은데? 첫 판은 졌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자, 레전드 그냥님 어서오세요. 근영님 화요일날 무슨 스케줄 했었죠? 근영님 뭐 하나 했었는데. 아이 진짜 답답했어. 노하우. 요즘에 월클 평균 구단가치 30억 몇 달 전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조각 이벤트 하기 전에 30억이었으니까 조각 이벤트 하면서 더 올랐을까. 아마. 아 질라탄 좋네. 아 반대사. 그래 아 맞다. 아 근영님 생각났어. 크레스포 은카 맞아. 은카 1300억짜리가 그 근영님 거였구나. 아 생각났다. 아 그래 크레스포 은카 샀어요. 그래서 질라탄 이거 저거요. 여기 탑 프라이스 탑클 상당히 좋은데요. 아 매물이 없어. 아 대단합니다. 차단합니다. 파트리스 에브라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멋진 기회. 나 뒤에 위험하다. 뒤에 위험하다. 갑자기 좀 하네. 나이샤. 지금 뭐 조각 나오고 서버 점검 끝나면서 야 질라탄 하나 입고 없고 진짜 크네. 아이 또 방심한 생각도 먹었네. 아 황선우 이걸 못 넣냐? 야, 아 황선우 아쉽고. 아 지금 질라탄 하나 있거든요. 질라탄. 질라탄 있으니까 엄청 좋네. 질라탄 저기 뭐야 조각 들어가서 싸지만 하나 사야겠다. 저는 밸런스 있게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약간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
한 군데라기보다 스트라이커 최전방에 한 명에서 두 명은 비싼 거 쓰는 거 추천합니다. 한 3부 몰빵이 한 3분의 1 정도. 아, 질라탄 금카? 자, 월배 질라탄 금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설마. 레전드 크정님. 샌데로스님 어서오세요. 미안해. 자, 못 봐서 미안해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예무 부탁드리고, 추천 안 하면 로번 됩니다. 마이콩 윙에 써봤어? 마이콩 윙에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 써봤지? 내가 보여줄게. 라모스가 또 들어왔네. 땡큐. 자, 라모스 한번 써보자. 최성용 대신에. 스케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이걸로 금장 가면 재밌잖아. 지금 이게 몇 판째죠? 이게 요금 게임이 세 판째지? 첫 판 지고 둘째 판 이겼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 들어갈까요? 이렇게 상당히 주의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이런 경기 할 때는 저도 떨려요. 올라가나요? 중앙에 동유를 보고 프로세스. 라모스 진짜 가 조심하네. 라모스 참여도가 어떻게 됐지? 엄청 높이 올라가는데. 5팀입니다. 좀 편에 박한 말이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말을 또 미천 삼아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편에 박힌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 OT가 7만 명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7만 명이 모여서 매경기 드라마를 쓰는데요. 네. 한 번씩요. 월배 질러탄 금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본소연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야, 이민성 점프하는 거 봤어? 저도 점프를 왜 해, 이민성? 야, 이민성 진짜. 애들 키가 작으니까 거지 같네. 뭘 빨리 하려고 닥달하고 있어, 내 맘이지. 한입형 성격이 급하네. 캠벨, 베르캄프. 베르캄프 진짜 좋대. 베르캄프는 침투하더라. 공구참으로 보통 낮음인데, 베르캄프 굉장히 잘, 침투 잘 하더라고. 역시 비싼 선수는 이유가 있어. 잠깐만. 브레멘, 그러니까, 어휘보다 낫겠죠. 야,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거기서 개행이 있었는데 이거 안 지켜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이번엔 진짜 거지 같은 거 같아. 아니, 개행이를 썼는데 골키퍼가 안 지켜지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 승질나네. 제꼈는데. 월배 다 떨어. 월배 지금 월배 카드 풀고 있잖아, EPDA로. 그래서 지금 다 떨어지는 거고요. 저도 노이어. 야, 어따 패스 하냐? 미치겠네.
쉽지 않구만. 아, 체유 이번 엔진이 좋아요? 체유를 안 써봐갖고 이번 엔진 체유 궁금하긴 하더라. 스탯은 좋거든. 야, 역시 라모스 좋네. 나이샤! 확실히 그 5억짜리 스케라도 여기서는 이 레벨에서는 잘 통하네. 아, 이걸로 못 뺏었어. 볼 컨트롤 진짜 훌륭하다. 나이샤! 자, 방금은 ZD, DD슛이었어요. DD슛. 백숏 한 다음에. 요번 거 이벤트 대리, 최근 대리 맡기시면 되고요. 한 달에 8만원, 풀참에 11만원입니다. 저는 세레머니 할 줄은 몰라. 저는 세레머니 할 줄은 몰라요. 아까 누구 부상이던데? 잘못 봤나? 우리 편 아니었나? 아까 누구 부상 있었는데?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2002 전설, 이천수. 한 달에 8만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시즌 베스트 박스웰, 월드 베스트 메시. 아깔끔한 수비, 공 따내고 몰고 갑니다. 중원의 모짜르, 모드리치. 자, 마이콩 달려, 마이콩.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자, 여리형 전술로 3연승 축하드려요. 333님. 그래서 3연승 했구나. 자, 쟤는 쓸데없는 데서 개인기 잘하네. 아, 저것도 개인기에서 뭐하냐, 그쵸? 오른쪽이 열려있습니다.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오졌다, 오졌다. 자, 빠집니다. 수비가 크로스 방어합니다. 잘 처리합니다. 황선홍, 부탁해! 아이씨, 황선홍 헤딩 못하네, 진짜.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월드베스트 파카. 바쁜 사람은 대리가 좋은 것 같아.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루카 모드리치.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월드베스트 마이콘. 엄치나 파카. 패스 연결 멋집니다. 이건 너무나 아쉽겠군요. 트럼프님 땡큐 감사합니다. 여리형 소개로 왔다고 해주세요. 여리형 생존을 위해 땡큐 땡큐. 괜찮은 이 팀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금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 개인기는 대기실에서 연습 많이 해야지. 근데 개인기를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어. 저 방송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기 안 쓰잖아. 전 개인기 못 하는데도, 할 만큼 하죠. 개인기보다 애들 침투할 때, 적당히 패스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모드리치 죽었네. 아유, 스태미너가 딸려, 이들이. 이니에스타 한번 가자, 이니에스타. 리베리보다 마이콩이 더 잘 뛰던데, 에투드 빵카가 있긴 있네. 대박! 이판 끝났다. 게임 셋.
자, 이판 호날두 나왔어. 호날두. 자, 호날두면 게임 끝이지. 자, 이판 끝났고요. 아, 호날두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받을 때 C 누를 경우도 있고 안 누를 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월비 호날두 지금 나왔잖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 황궁성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인데요. 아, 이거 봐, 호날두 들어오니까 게임이 달라지잖아.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어이없네. 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이거 커트 했는데.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대단한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맞게 되면 저희가 막혀 놨습니다. 이렇게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허리쯤 스윙 때렸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공격전 찬스입니다. 나이샤! 자, 주워먹기. 자, 부폰 잘 맞긴 잘 먹었다, 인간적으로. 야, 역시 황선홍. 멋있었다. 황선홍 인자기.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그래, 맞아. 아는 지식 있으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 동감.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이븐 제라드 다시 가져옵니다. 서로의 기회. 우와, 이거. 와, 진짜 위험했다. 와, 들어간 줄 알았어. PK인 줄 알았어, PK. 아, 진짜 위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안헬 디마리에 헤더 슛. 골키퍼 정면.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아, 이건 파울이지. 야, 좀 심한 반칙인데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진철, 최진철.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슈페이크였는데. 이천이 전설 차두리. 박채준 선수가 다가옵니다. 서로의 차. 아, 아깝다. 아주 괜찮은 위치입니다. 이왕 얻으려면 좀 더. 아, 화난 것 같아. 화 안 났는데 지금 게임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또 프리킥 잘 차는데. 에이, 가운데. 캐치합니다. 2002 전설 최성규 헬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월배 노여일카. 중앙에 노마크 강수선 반제사르가 능숙한 1대1이라는 히든이 없어갖고 히든 있는 애가 저는 저기 페드로하고 히든 있는 애가 좋은 것 같아. 칭호는 뭐 말이 많은데 히든은 무조건 게임상에서 나오니까. 아, 이거 뭐야. 어따 패스야. 나 미치겠네. 아, 다행이다. 비에리가 셰링엄보다 헤딩 좋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비엘이가 비싼 게 아니지. 자, 킬러님 어서 오시고요. 비엘이 좋더라고. 그야말로 묘호 상당에 대결은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회가 서로가 있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후반 전에 찾아왔을 때 자, 떡갈비랑 오이 소박이. 아, 맛있겠다. 아, 웃겼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비엘이 근데 참여도가 안 좋아서 좋은 선수인데 참여도가 나랑 안 맞아. 위험하다. 아, 다행이다. 드롭바 이런 게 좋아. 상대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공간 열립니다. 골키퍼 눈부신 감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조합드럼 빡치지, 그렇죠? 나가다도 그러겠어. 이제 때가 됐다. 내 스타일로 변신. 잘해. 아, 개인기 봐. 무슨 씨. 개인기 하나는 무슨 금장인데. 나이샤. 역시 황선. 아, 저기 호날두. 역시 내가 호날두 있으면 끝났다고 했죠. 역시 이런 맛이지 호날두는. 이런 건 진짜 호날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이, 잘 찼어요. 지금은 너무 힘있게 타면 오히려 벗어날 수 있었는데 좋은 연결이네요. 라스코는 2대1입니다. 큰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패드로 한 1000판 하면 익숙해져요. 그전에는 패드 엄청 불편해. 중간에 포기한 사람 엄청 많아, 패드 하다가.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열렸는데요. 네, 약간 수가 불안했는데요. 좀 더 유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공격 차단합니다. 자, 마지막 10분만 붙어라. 10분만. 위치가 차단합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홍문아 이천수. 나이샤 황선호. 저기 펜심이죠, 펜심. 아, 끝났어, 끝났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세레머니에서 아무것도 안 눌렀어. 자동으로 됐고요. 자, 3연승 좋았고. 아까 전에